박지윤의 가고 싶은 욕망 앞을 관편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와 있는 박지윤입니다.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파란 하늘 보이시죠? 자, 핫플레이스 2탄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죠. 저희 가족은 지금 괌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브런치 맛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저희 목적지는 바로 이곳인데요. 에그슨싱즈라고 하와이의 유명 맛집이죠. 1974년에 생겼다고 하네요. 괌에서도 즐길 수 있는 하와이 그리고 달걀을 모든 거 한번 만나보시죠. 멋진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분들이 서버를 담당하고 계시고 입구에 서서 주문을 하고요. 여기에서 바로 선불로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에요. 안녕. 무슨 일이죠? 아침 일찍 이렇게 긴 줄이 서 있습니다. 한 시간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? 네, 배터리 방전으로 두 번째 차진 에그앤싱즈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오믈렛을 시키면 사이드로 팬케이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스트로베리 휘프크림을 선택하면 약 6불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.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하와이안 로코모코, 하와이식 덮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굉장히 담백하고 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딱 적합합니다. 그리고 블루베리 휘프크림을 선택한 와플입니다. 달콤한 아침 식사. 하지만 대기는 거의 1시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. 맛이 어떠세요? 맛있어요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아, 달걀을 좋아하시는군요. 그래서 이름이 에그앤싱즈입니다.